예, 안녕하세요. 초공재입니다. 오늘도 시네마 감흥소리, 시네마 감흥소리, 미치겠다. 2판4판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금 마음이요, 2판4판 라이브를 마음이 떠났어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또안 보시고, 하도 문제가 되니까, 시네마 감흥소리가 이제, 신작들 위주로 하니까 또 이제 외부에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막 이러면서 댓글도 좀 이제 좌파들 댓글 달리고 이러니까 신났어요. 시네마 감흥소리 한판 붙고 싶어서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시네마 감흥소리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영화하는 놈이 영화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죠. 뭐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문화전쟁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밑밥처럼 깔 수밖에 없는 거라. 안 그러면 얘기가 안 되니까는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뭐할 얘기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근 20년 동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또 여전히 또 씁쓸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어쩔 수가 없잖아요. 헌 얘기 또 하고 하더라도 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한국에서 정치인들은 하기 가장 편한 직업 같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냥 지금 연락이 열받아서 있다가 죽일래 살릴래 하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또 깜빡 잊고, 특히 정치 쪽에서는. 워낙에 냄비끓듯이 끓어버리니까, 뭐 좌파들의 냄비건상,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보수들의 냄비건상은 가장 극심합니다. 뭐 뻑하면 대통령 만들자, 막 이번에 신발 여사도 대통령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란 직업은 무슨 동네 껌인지, 뭐 조금만 튀어나오면 와 하면서 열광적으로 대통령 대통령 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분들에게 문화인식의 중요성을 설득한다는 게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이제 우리 작소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또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선진국, 미국이나 뭐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사실은 선진국, 일본 분들, 일본에 계시는 분들처럼 교포분들 중에서도 선진국에 사신다는 분들만이 제 말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죠. 그다음에 부역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만든 의도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너머까지 보시고, 근데 한국 분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부역자들도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은 것은 이제 그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김영민 씨부터 해가지고 문화계에서는 이제 뭐 예술계에서는 전시중 김 작가님부터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이 김덕현 감독님도 나왔고 우리 작당들의 김기민 감독, 이용남 교수님 같은 분들 그리고 사진 쪽으로는 현효재 작가님 같은 경우 여러 분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자,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어디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써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우파의 가치를 알리거나 우파의 가치를 떠나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우파의 가치가 되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을 안아주고, 키우고, 그들이 활동을 할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돗자리를 펴줘야 되는 게 보수 우파 진영인데, 이쪽이 그냥 오히려 더 죽여나가고 있는 거죠. 더 죽이고 나가고 있고, 일을 더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지금 좌파들하고 싸운 게 10년, 이 바닥에 들어온 지가 한 12년째 되고는 있는데, 13년째 되고는 있나요? 예. 아, 이제 날짜도 세 개가 귀찮네요. 하도 두 자릿수 넘어가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굴레 프레임에 딱 쌓여버린 겁니다. 딱 쌓여버린 거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 숙명이니 하면서 가고는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화판에서 좌파들하고 싸울 때는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영화는 순수하게 영화를 쏟아주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워낙에 정치적이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놈들의 정치적 수완 갖고 싸우려면은 나도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우파 선언을 하고 이 바닥에 들어와서 보수 진영 사람들과 으쌰으쌰해서 문화전쟁을 한번 치러보자라는 아주 허황된 허황된 꿈을 안고 우파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정치 프레임으로 뒤집어 써졌고, 그 다음부터는 또 형이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그것까지 다 해서 가족 내력까지 포함해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슬픈 것은 제 원래 목적이었던 영화를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지금은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보수 진영도 좌파들과 똑같은 문화적 수준 하에서 좌파들하고 싸우고 있을 때 저한테 힘을 주거나 같이 동의를 해주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이념이고 가치일 뿐이지 정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계속 싸움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좌파들하고의 싸움이 딱 끝난 부분도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좌파들을 공격할 때 가장 큰 핵심이었던 그 주제를 갖다가 던지지 못했다라는 거, 던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보수 우파 선언을 하고 보수 진영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좌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수 진영의 문화 인식을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건 답이 없다라고 확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내부에서 이제 문화전쟁 차원에서 뭔가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활들을 10년 가까이 하고 작스튜브를 만들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노골적으로 보수 내부를 비판하는, 문화적으로 비판을 하고 제발 좀 깨우치셔라 하는 그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얘기가 잘 되고 말 그대로 좋게 좋게 얘기했을 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되고 했으면 제가 굳이 이런 방송을 하지 않았어도 됐겠죠. 좋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좋게 좋게 얘기하고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말 안 들어 처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애새끼 이뻐 죽겠으니까 처음에 애가 아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 더럽게 끝까지 하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결국엔 뭐 제가 부모 마음이라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하는 스피커의 입장에서 제발 좀 이제 들어야 되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저렇게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저도 지겨운데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해를 못 하죠. 왜? 좋게 좋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들한테 애정을, 마지막 남은 애정을 다 쥐어 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지필님의 마인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지필님이 요즘 그 선거부장 그것 때문에 막 세게 발언할 때 저는 똑같은 마인드예요.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동안 좋게 좋게 얘기하고 태극기 집회 참여하면서 막 보수 진영 편을 들고 막 하다가도 공화당이 와서 데모하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문제 제시하고 이번 선거부정 조금 반대했다고 막 후원 끊어버리고 욕 매일매일 막 바가지로 욕하는 전화만 하고 지치는 거죠. 저도 지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치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기 전에는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그만두기 전에는 제발 그때까지 정신 좀 차려라. 시간 없다 지금 하면서 화를 낸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할 때까지는 다 하겠지만 어느 순간 탁 내려놓는 날이 올 건데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진심입니다. 진심.
정주필님이 저는 그것도 진심이라고 봐요. 허다도 안 되면 뭐 결국엔 나중엔 접지 뭐. 진심입니다. 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잘난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보수주의에서 지금까지 전면에 나왔던 싸움꾼들,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눈치 보고 6.25 때 피난민들처럼 살기 위한 행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죠. 우리 같은 활동가들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결국엔 이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는 그리고 얹혀 사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은 끝나는 건데 왜 이런 사람들 갖다가 좌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닌 당신들이 스스로 죽이냐 이거예요, 저는. 자, 펜앤마이크 날아가면 도저히 못 버티고 펜앤마이크 사라지면 이제 보수 우파의 태극기 집회부터 아주 사소한 행사까지 그 보도 누가 해줍니까? 제가 날아가면 그나마 문화전쟁하고 좌파들이 문화위험성, 그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뇌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를 전달하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말, 똑같은 말 또 왜 하냐면, 오늘은 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몇 년 동안 그걸 보고 저도 이렇게 화가 나서 내부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좀 비판을 하면 막 쫙쫙 구독자 수 떨어져 나가고, 조회수 떨어져 나가고, 뭐, 이번에 또 이제 더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돌아볼 지경이긴 한데, 후배들 미안하고. 근데 저도 똑같아요.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더 화가 나요. 요즘 들어와서는. 더 화가 나요. 최소한 나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맞는 말인데도 꼴뵈기 싫고 욕하고 싶고 막 표공제 쳐놓으면 싫어. 그것까지 인정할게요. 그것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분명히 찔리고 그래 뭔가 그럼 나도 좀 변화를 줘볼게 하고 있는데 계속 내가 잔소리 해대고 욕하고 화내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동안 대우받고 살았고 점잖은 양반으로 살아왔는데 누구에도 욕을 안 먹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같은 이상하게 딴따라가 한 나타나서 이 개새끼 소새끼 네가 제정신이 하면서 욕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시겠죠. 찔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그러겠죠. 막 뭐 근데 딱 문화 쪽에 신경을 써야지. 근데 최공개 처새끼는 안 돼. 아 인정한다니까요. 다 인정을 하는데요. 최소한 거기서 끝내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문안정이 인정을 했고 근데 최공제 처사끼는 싫어. 그것까지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수진영 사람들 조금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보수판에는 태극기 집회 할 때 연예인들이 문화인들 안 나오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마음을 열어야. 그리고 당신들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나오잖아요. 나오고 싶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태극기 집회에도.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못 나오는 것은 바로 보수라고 자처하는 당신들 때문에 못 나오는 거라고요. 왜? 저도 씨바 아는 거라고는 정치밖에 몰라. 근데 그 정치도 수준 더럽게 낮아. 어차피 여기서 계속 오늘 지랄지랄 떠다 내일이면 까먹을 건데 이거 자기한테 동의 안 했다고 욕 박아주려 해야 돼. 죽이네 살리네 뭐 하고 지들이 뭐가 똑똑하다고 응?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자 뭐 하다못해 얼마 전에 그 신발 열사까지도 대통령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문화에 대해서 뭘 한다고 막 말을 막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는 새끼들이 이놈처럼 뭔가 튀어나오면 다 대통령 만들어. 대통령, 뭐 씨발 대통령이 동네 자판기냐고. 그딴 마인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거 아니야. 그딴 마인드니까. 뭐 씨발 말 한마디라도 생각을 하고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문화인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 문화인들한테 나오게 하려면 문화인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다 그 마인드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 수준에서만. 야, 웃겨봐. 야, 노래 불러봐. 님이 씨발 동네 무슨 애완견, 당신 애완견들 키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당신하고 애국 활동하겠다. 당신들과 애국 활동하겠다. 이 대한민국 고쳐보겠다고 나온 1인이고, 오히려 당신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대중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이번에 개그맨 김영민이 4시 10분에서 막 그냥 10만 가까이 갖고 잘 되고 있어서 나도 박수를 보낸다고 했지만, 김영민 씨가 요 며칠 방송을 펑크낸 이유가 뭔데요? 지치는 거잖아, 그 며칠 사이에. 아니, 개그맨하고, 개그맨은 개그맨 방식대로 풍자와 해악을 담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우파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으면, 그것이 좀 더 잘 전달되게, 그 다음에 그것이 재미가 있으면, 그 재미를 갖다가 좀 더 재미있어야 대중들한테 쉽게 전달돼서, 우리 쪽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아, 김영민이 잘하고 있구나.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후원을 하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게 보호해줘야 되는 게 기본 가치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냅두던가, 응원만 보내고. 근데 당신들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응? 그게 뭐든, 이걸 얘기하든, 저걸 얘기하든, 뭐, 동화 이야기를 하든, 뭐, 그냥 거기서 쇼를 막 기타 치면서, 응? 그 버스킹 하는 애들 데려와서 우파 문화계 좀, 문화인들 늘려보겠다고 버스킹 하는 애들 데려와서 그 돈 주면서 막 자기 돈 안 벌고 막 걔네들 돈 주고 하면서 판을 넓히려고 하는 이 사람, 거기 댓글창에다가 뭐라고 써요? 응? 이번에 선거부전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뭐 박근혜 탄핵 찬성인지 부정인지 정체성을 밝혀라. 뭔 개질환이냐고 그게. 그런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곳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니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얼마나 무식하면? 이 내가 왜, 그럼 내가 당신들 선거부정하는 그 무슨 뭐 위원회니 뭐니 가지고 거기 뭐 밴드든 방송이 있다고 가서 쳐요. 무슨 가지고 뭐 선거부정 TV라는 게 있다고 쳐.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당신들 문화전쟁을 할래 말래. 빨리 그것에 대한 정체를 밝혀라. 당신들 뭐라고 할까? 이런 미친놈 그러지. 당신들만이 모든 게 다 오라? 무조건 씨발 개그맨이든 영화하는 놈이든 가수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선거부정 다 해야 돼? 그거 아니면 우파 아니야? 그거 아니면 보수 아니야? 씨발 보수 안 해. 내버려 두세요, 제발. 응? 태극기 집회, 우파 그 집회에 문화 예술인들이 나오길 바란다라면 당신들이 그만한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당신들 수준이 그 모양밖에 안 되니까 지금도 씨발 맨날 군가만 나오는 거야. 응? 그나마 토순이가 씨발 레미제발 들어왔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싹 사라지는 거야. 그때 시둥이든 뭐 토순이든 뭐든 젊은 애들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그렇게 이쁘장하고 노래까지 잘 부르는 애들 쫙 나왔잖아. 그거 다 없앤 놈들이 누군데? 당신들 아니야. 응? 왜 젊은이들 안 나오는데 나왔다니까 초반에는? 젊은이들이 해야 돼,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 싹 제거한 놈들이 니 놈들이잖아. 씨발 옷간이 처먹으려고. 이젠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보다 더 많은 우파의 가치를 더 쉽고 빠르게 전파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개그맨 김영민 씨 같은 사람한테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 응? 같은 보수 내부에서도 씨바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그 짓거리를 뭐더라. 당신들만의 진실하고? 우린 다 거짓이야? 씨바 당신들만, 당신 대통령 해, 그러면. 윤석열이니 씨바 신발려서 대통령 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라고 그렇게 잘랐으면. 세상에 씨바 지가 한 것만 진실이고 지가 생각하는 것만 진실이면 제발 그 니들이 그 진실을 증거로서 보여줘보라고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씨바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애 열심히 하고 있는 애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씨바 병원 가서 링겔 맞게 하냐고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보수의 마인드, 보수의 가치를 대중들한테서 완전히 개쓰레기 수구 꼴통으로 만들고 있을 동안 그거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놈을 왜 병원에 입원시켜서 병원 치료밖에 하냐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더라, 10년이면. 응? 강산이 변한다고, 10년이면. 산과 강이 바뀌어버린다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근데 내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씨바, 보수파 바뀐 걸한 번도 못 봤어, 개새끼들아. 지금도 그래. 이제 나한테는 안 그러지. 하도 지랄 그래가지고 막 해버리니까, 나한테 대놓고 보다가 뒤에서 꿈실한다는 거다 들려. 알아서 하라고. 제발 내가 그랬잖아. 근데 내 다음 세대, 내 후배들 세대가 나오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제 문화의 소중함, 당신도 어렵듯이 기억을 하잖아. 태극기 집회에서도 그러잖아. 젊은 애들 나오고 문화예술인도 나와야 한다고 니들 입으로 그러잖아. 우파 영화 만들어야 된다고 니들 이 주둥이로 그러잖아. 근데 왜안 되는데? 바로 니들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뭘 할래야 할수 없게 만들잖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좀더 해가지고 사람들 좀더 끌어오고 일반 대중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새끼들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잖아, 니들이. 니들 잘났다라고 X같이 착각하는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김영민 씨만 그래?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 볼까? 김영민 씨보다 엄청나게 선배이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찾았던 심현섭 씨. 개그맨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우파 쪽에 안 있어,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서승만 TV, 서승만 좌파거든. 서승만하고 놀대? 왜? 갈 데가 없어. 그래도 서승만도 나이 먹고 자기도 갈데 없으니까는 그래도 이래저래 하면서 다시 심현섭 불러서 둘이 꿍짝꿍짝 유튜브 하더라고. 그런 놈들마저도 죽였잖아, 니들이. 그런 놈들마저도. 니들보다 뭐가 부족한데,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됐고, 한 분야에서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살려낸 사람이고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심연섭이라고 하면 그 우파 인물이라면 우리가 그걸 띄워주고 뭐 해서 개그 콘서트를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 쪽에 했었는데 니들 한건뭐 있어, 씨발. 응? 심연섭 씨가 우파 시민활동 좀 하겠다고 이렇게 우파 받으러 딱 왔을 때 제일 친 당신들이야. 맨날 하는 짓거리 뭐였어? 야, 웃겨봐. 이 씨발 거기가 웃기는 자리야? 돈을 주던가, 이 새끼들아. 직업이니까. 요리사한테 요리 시켜놓고, 씨발, 돈안 주고, 야, 요리해봐. 이거랑 똑같고. 응? 당신들 직업이 뭔지 뭐 의사라고 칩시다. 그럼 씨발, 야, 등대 딱 와서, 야, 배 째가지고 수술 좀 해봐. 내가 배가 좀 아프니까. 할수 있어? 그딴 식으로 왜 해야 돼? 응? 주둥아리로는 자유자재 자꾸 개인의 뭔가 이해하고, 막 직업이 귀찮아. 니들끼리 떠들어대면서, 씨발, 니들 하는 짓이 그랬잖아. 어떻게 버티라고. 더군다나 지금 내가 열받은 게 그겁니다. 그저께 여러분들 현우재 사진작가라고 현우재 씨 아시죠?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말만 듣고 사진만 보고 만나야지 하면서 페북 친구만 해놓고 만나지도 못했고 어쨌든 저도 현우재 씨를 알고 현우재 씨도 저를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현우재 씨랑 같이 작업을 하는 뭐 이게 우파 진영의 안보 운동을 하시는 뭐 전준영 회장이든 저기 이균성 원장님이든 저기 부산의 이균성 원장님이든 김만나 선생이든 다 현우재 씨랑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같이 공동으로 뭔가 일을 하고 만난 적도 있고 해서 다 연결고리가 돼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굳이 뭐 내가 할 필요는 없고 그분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 어떤 성향을 띠지 않고 단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정치적으로 물들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그맨 김영민 씨가 뭐좀 이렇게 하고 우리 쪽에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거리감을 둬서 저 김영민 씨나 나랑 어떤 막 친분관계를 과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안정권 쪽도 마찬가지고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나랑 동일시하는 사람하고는 대놓고 내가 뭐 이은태 대표님 짱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외에 문화인들 중에서 확실하게 제 선에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거리를 둡니다. 본인이 직접 오기 전까지는. 김영민 씨도 그렇고, 그것은 이번에 김일성의 아이들, 김덕연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온다라면 뭐 나는 받겠지만, 그리고 당신이 말하면, 노골적인 선언을 하면 내가 도움을 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나는 정치적으로 이미 변질이 됐기 때문에 당신 보호 차원에서라도 나는 다가갈 수가 없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내 발로 갈 거고 지금은 당신한테 오락에도 내가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지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운동이 내가 실패했던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쭉 직진해서 갔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 문화라는 것은. 이런 관점 하에서 좌파 들어갔을 때 그거 못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이 사람들만큼은. 그래서 더 내가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왜? 나랑 딱 묻어버리면 또 좌파들이 공격해서 최공제나 노는 새끼들, 최공제는 극좌, 아니 구구, 그럼 최새끼 같이 노는 초새끼들도 구구, 좌파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발 딱 보면은 그런 사람들 죽여버리는 게 다 우파, 보수 진영 내부예요. 이번에 현일재 씨가 열이 받은 이유가 뭔데? 결국엔 저작권 문제랑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현일재 작가는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이념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6.25에 참전했던 그 전쟁 영웅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딱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놈 새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기술과 재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람을 느끼니까 이제 미국부터 전 세계를 돌면서 자기의 기술로 사비를 드리고 아니면 그 뜻에 동조하는 몇몇 사람들, 소수의 개미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미국을 돌거나 전 세계를 돌면서 전쟁 참전 영웅, 6.25의 참전 영웅들의 마지막 사진, 일종의 뭐 우리나라 따지면 영정 사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죠, 기록으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 돌아다니면 전쟁 영웅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존중을 해주고 그걸 함부로 건들지를 않아요. 그만큼 고귀한 작업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근데 씨발 빌어먹을 놈의 대한민국 그것도 보수 우파 내부는 뭐예요? 아 이거 있네? 사진 잘 나왔네? 씨발 막 갖다 써. 지들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는 순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씨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새끼들이 지들 뭣도 모르고 그냥 정치해가지고 막 딱 했는데 거기 이용할 건 다 갖다 이용해 처먹으니까 될 것도 안 돼버리니까 안 가는 거라고요, 문화인들이. 응? 문화인들은 정치판에서 벗어나서 사이드로 빠져서 대중들과의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화전쟁의 가장 큰 핵심은 좌우 싸움이 아니라 대중들은 우리한테 얼만큼 우리 편을 끌고 오느냐의 싸움을 한다고요. 땅 따먹기 싸움이라고. 근데 씨발 이걸 존나게 하고 있고 조금씩 만들어 놓으면 이거 해먹을 만하네? 싹 갖다 팍갈 쟤네들 판 다 망가뜨려버린다고. 니들이 그 잘난 니들이 애국애국 주둥이만 나불대면서 씨발 남의 숟가락만 얻는 니들 때문에 니들 주장은 그렇지 애국 활동하는 거고 전쟁 영웅하는 건데 그 사진들 우리가 좀 쓰는 게 어때서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시장 경단단 새끼들이 저작권의 개념도 모르지 니들은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 이전에 왜 선진국에서는 그 작업 자체를 존중을 하고 그런 작가들을 존중을 하고 그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지 그 자체도 이해 못하잖아 지금 그건 당신들이 함부로 써서도 되는 작품들이 아니고 당연히 정말 쓰고 싶으면 이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 우두를 파악을 하고 그 의도에 맞는 행사로만 사용을 하고 사용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쓰라고 한다 하더라도 작가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매너라고. 매너 맥스맨. 씨발 매너가 사람 만든다고.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아. 근데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펼치는 것 같아. 전화해가지고 또 정치적 발언 하면서 뭐 지랄지랄거리고 뭐. 왜 그 사람의 작품관을 오염시켜, 니들이 뭔데? 응? 그러면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인이라는 걸 쪽팔리게 만들어야 되냐고, 당신들 때문에. 해외 어디서고 그 순수한 작업을 하는 게 모든 걸 도움을 주지 못하면 안 돼요. 거기에 공경과 존경과 그 작업에 대한 신뢰와 이런 걸 보내는데 왜 한국인 그것도 보수주의라고 내 애국파려는 니들만 그 싸구려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애국이 씨바 동네에 그 껌이냐고. 50원짜리 애들 질겅질겅 심으면 풍선껌이냐고.
애국을 하려면 폼나게 하라니까요. 그게 보수하냐. 좌파들도 애국은 한대니까. 좌파들도 저렇게 씨발 세월호고 뭐고 할 때 쟤네들도 애국했다고. 이대로 가면 박근혜한테 맡기면 대한민국 망하니까 박근혜 내려보자. 우리는 애국한다라고 해서 애국을 한다라고요. 애국이면 뭘 어떻게 애국을 하냐가 중요하다라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문화인들이잖아요. 당신들이 당연히 그걸 사용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에다 생각이라는 걸 좀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시키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중들 끌어오면 뭐해? 니들이 다 내보내는데. 그 문화인들마저도 내보내네. 싸그리. 이 병신 같은 놈들아. 그래서 망한 거 아니야.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문화인들이 필요 없는데 니들이 문화인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키우는 게 아니라 더 죽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차라리. 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현우 작가나 나나 뭐, 김영희 씨는 뭐 돈도 벌겠다고 하니까 뭐 돈도 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런 사람들이나 전시준 김 작가나 전시준 김 작가도 이번에 이제 본명 까버렸잖아. 이제 가는 거지 뭐. 왜 이런 사람들의 발목을 니들이 잡냐고. 이런 사람들의 발목을. 니들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니들보다 더 빨리 많은 국민들을 갖다 우리 편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전사들을 왜 니들 스스로가 죽이냐고. 발목을 잡고. 오죽 답답했으면 현우재 작가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장문의 글을 썼겠냐고요. 어? 글을 보니까, 정치 어떤 식으로 했는지 뻔히 보여. 김영민 씨한테 이 아이 새끼야 선택을 해라 뭐 해라 그것부터 해가지고 딱 그 수준으로 얘기했을 거야. 그리고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작가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현우재 작가 아니면 작품들 다 도용을 했을 거라고. 씨바 저작권 시비 거세요 현 작가님. 다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문화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 목숨 살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딴 식으로 막 가지고 막 좌우 가릴 것 없이 막 갖다 쓰잖아요. 지금 좌파들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방에 저작권 전쟁 빡 들어가면 보수 진영 우파 유튜버들 웬만한 것들 다 날아갑니다. 지금 저희도 보세요. 실시간 라이브 차단당하고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예고편마저도 저작권 걸어서 이렇게 엿매기는 새끼들이에요. 근데 지들 거 갖다 썼다? 이것이 수익하고 연결된다? 예술적 작품하고 연결된다? 당신들 한 방에 죽어요. 어? 저작권 한번 잘못 건들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날라가요. 여러분들 전 재산 지키시려면 저작권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그 버릇들이지 마시라고. 아주 기본 매너라니까요. 내가 누군가의 작품, 그것도 작가의 작품을 써야 된다. 전화에 허락 받으면 돼요. 전화 한 통 하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씨바 3,000명 딱, 3,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 모아놓고 거기서 부역자들 보여줬대. 지들 멋대로 편집해서. 그게 좌파 영화였으면 좌파가 그 사실을 알고 당신들이 소송 걸었으면요. 자, 500만, 3,000명 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 내가 손해본까지 딱 해서 한 만 명만 곱하게 해가지고 만 원씩 딱 받아가지고 소송 건다 칩시다. 1억은 나 벌어요. 당신들 1억 나한테 주셔야 돼. 아주 싸게 잡아도. 근데 상업영화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상업영화 쪽으로 가면. 그때면 수백만이 돼요. 수백만이. 당신들 인생 다 수백억의 벌금이 물려진다고요. 전화 한 통 하면 될 건데. 우리야 그냥 참고 있지만 나야 그냥 예 그러세요. 어차피 보수 우파 좀 그래 왔으니까 이제 나도 그렇고 그냥 웬만한 건 그냥 하세요. 주위에서 내 후배들이나 작당들 멤버들이 그랬죠. 아이 감독님도 손해보지 이런 것 좀 그냥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 받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는 최소한 보수 우파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변해야 되니까 차라리 툭 놓고 물에 물 탄 듯 그래 그 말들은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지금 이쪽에 한 사람 바뀌려면 난 또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 그래 하면서 넘어가는데 내가 못했던,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기뻐요. 그런 점에서는. 김영민 씨도 얼마 전에 악플러들에게 하면서 자기가 할 얘기 다 하잖아요. 말은 돌려쳤지만 그 악플러라는 게 좌파 악플러겠어요?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서 너희 새끼 왜 내가 제안한 거에서 너는 왜 거기서 똑바로 행동 안 해, 새끼하고 가지고 빨리 해. 그딴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가서 그 선언을 해봐. 그 나는 선언했잖아요. 선거 무효, 선거 부정선거.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우르르 떨어져 나가요.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나 같은 선거 부정을 하는, 선거 부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우르르 떨어져 나가겠지. 어차피 당신들은 죽음을 강요해. 당신들 한마디를 위해서. 당신들이 뭔데? 씨발. 당신들이 그 대단해? 네? 대단하면 당신들이 국회의원하고 당신들이 대통령 하라니까. 아, 쉽잖아. 아니면 당신들이 개그맨 4시 10분 해. 김용민 나가라고 하고. 못하잖아. 저 또 씨발 능력 없으면서. 그럼 냅두라니까. 그러니까 악플러라고 하지만 김용민 씨가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우진 작가도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제 때가 아니라니까요. 문화전쟁 1세대가 저라면 이제 2세대들은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을 던지고 갑니다. 왜? 당신들한테 빚이 없어요. 김용민이 당신들한테 뭔 빚이 있어요. 현우진 작가가 당신들한테 뭔 빚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빚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안보 파리하면서 니들 돈 뒷주머니 챙기면서 영웅들 다 늙어 뒤지든 말든 백선협장국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든 말든 그 전에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을 현우진 작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비 들여가면서 뭐들하면 자기 기술 모든 걸 바쳐가고 자기 젊음까지 낭부해 가면서 전 세계 돌면서 전쟁 영웅들 사진 찍어주는 걸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 전쟁 해외 전쟁 영웅들 깜짝 놀란대잖아요. 자기들을 외면했던 한국인데 한국의 작가가 연정 영웅들 자기 사진 딱 찍어주고 멋있게 찍어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시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기들이 나이만 있다면 움직일 수만 있다면 다시 한국에 가서 참전을 하겠다. 오히려 씨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다는 거지. 오히려 한국 놈들은 뭐냐는 거예요. 어? 그렇게 잘났던 보수 니들은 뭐했냐고 씨발 놈들아. 니들이 현우진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고 김용민 씨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그게 따지면 이제 나한테까지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이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 생각이라는 게 대가리가 씨바 이 응? 생선 대가리야? 응? 오늘 지랄지랄거리다가 내일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또 욕하고 아니, 내일 뭐 좀 이렇게 입 바른 소리하지만 아 와 역시 뭐 이런 병신 그게 생선이지 씨바 생선 대가리 기억력 3초. 그게 사람이야, 생선이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 좀 됩시다, 사람 좀.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제발 문화를 좀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씨발 역사 찰고 뭐 마고 할 때 당신들이 역사 인식에 대해 역사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모르니까 애들한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 말고 당신들이 아는 게 뭐가 있어. 응? 박정희 책, 박정희 관련 책, 책 하나 안, 돈 주고 안 사보는 인간들이. 응? 착각하지 마세요. 문화를 공부하면 문화는 역사와 교육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 공부하면 역사하고 교육을 다 배운다고요. 당신들이 문화에서 저도 모른다는 것은 역사하고 교육이고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 그동안 정교조가 있었기 때문에 정교조로 해서 교육단체를 해가지고 시민운동 막 했던 거 다 씨바 옷가네 때문에 했던 거고. 어? 교육?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 그렇게 교육을 걱정하고 공교육을 걱정하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 10년 넘게 종교조랑 싸우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종교조가 빡 넘어지니까 어? 그 다음에 우린 뭘 해야지? 저도 하는 게 없었잖아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우리가 그럼 내가 종교조 없애줄게. 그럼 니들 준비돼 있지? 하고 준비된 줄 알고 딱 종교조 딱 불법 딱 켰는데 씨바 하는 게 없었잖아. 왜? 그동안 니들이 한 것은 종교조라는 대상을 놓고 씨바 돈 빨아먹고 니들 좌파랑 다른 게 뭔데? 안보팔이 새끼도 그렇게 한 게 뭔데. 근데 왜 그런 놈들이 니들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아 쳐먹으면 되는데 왜 문화에서
그때 대중적인 싸움을 하고 문화전쟁을 하고 대중들을 우파의 마인드로 끌어올라고 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아예 발목까지 잡고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니들이 뭔데 씨발 뭐 여기서 입장 밝혀라 뭔 밝혀라 그 지랄하냐고. 니들이 뭔데. 응? 그 개그맨이 정치인이냐고 김영민이. 그 씨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야? 현인재 씨가 뭔데? 자기 인생 포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 영웅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다 자기 인생 투자해서 왔는데 니들이 뭔데? 응? 앞으로 문화인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더. 김영민이나 현인재 작가보다 더 이름 알려주고 더 대중적인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더 등장을 할 거예요. 우파 쪽에. 근데 당신들을 뭐 따를 것 같아요? 당신들 연맥일 거라고요. 왜? 씨발 그딴 식으로 오면 이제 안 참는다고. 나나 참았지. 응? 나나 되니까 보수 우파가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하고 욕쳐먹고 뭐 하더라도 예 그러시든가 말든가 나를 이용해 처먹고 나를 이용해서 지들 옷간에만 챙기는 새끼들 다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좋다. 그렇게라도 일단 문화판을 좀 넓혀보자 하면서 네네네 하면서 바보처럼 후배들이 나보고 항상 바보 같다고 해요. 바보처럼 이렇게 사는 놈도 있지만 내 후배들은 안 그렇다고요. 이 세대들은 안 그렇다고요. 할 말 다 한다고 왜 당신들한테 빚이 없거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빚이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한테 빚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역시도. 당신들이 보수 우파 진영의 문화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개개인들, 소수의 개개인들이 후원해주고 투자해준 것들은 전부 나 일원 한 푼 내 사적으로 안 쓰고 다 이것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떳떳해요. 난 떳떳해요. 말 그대로 씨발 누가 집 한 채 주거나 누가 막 비행기 한 대 사주거나 막 평생 막 차 키까만 거 사주거나 이래가지고 너 가져. 아무것도 안 바랄게. 아이 그럼 땡큐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난 그거 다시 팔아가지고 이 일을 하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근데 내 후배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2세대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세대들은 자기가 지금 문학의 2세대들, 우파 문학의 2세대들이에요. 제가 1세대라고 했을 때. 제 위에 세대는 그냥 없다고 하자고요. 그들이 문화 1세대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냥 뭐 자기 것만 찾아갔던 세대였으니까 제하고 저를 1세대로 놓고 2세대가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지금 김영민이나 이런 사람들 있고 현유재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온 거지. 자기들의 계산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순수하게 넘어든 선택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3세대는 뭐냐면 좌파가 싫어서 들어오는 놈들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좌파가 싫어서 들어왔을 뿐이지 당신들을 하는 짓거리 보면 당신들 개새끼 소새끼 합니다. 당신들 인간 취급 안 할 거예요. 어? 만약에 그런 3세대에 등장한 당신들 지금처럼 야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장 발표해 뭐 탄핵에 대해서 입장 발표해 너의 정체성에서 확고하게 입장 발표 뭔 개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딱 그럴 거예요. 본인 병신 같은 새끼들아 있어. 그러면서 끝날 겁니다. 당신들 개무시 들어갈 거예요. 당신들은 점차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니들 그냥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야. 이었으면 좋겠으라는 희망사항이 확고한 의지로 가다가 그렇게 해서 인생 쓰레기가 돼서 뒤질 거라고요. 아무도 바라봐 주지도 않고 진실 따위도 아닌 허상이 묶여서 당신들은 그렇게 아주 국소수에서 말라 뒤질 거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죽인 것도 아니야. 니들 스스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니들 스스로만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 자신의 의지대로 뭔가를 하고 우파의 그 가치를 알리겠다고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발목까지 잡고 들었냐고.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냅둬. 문화예술인들은 니들 도움 안 받아도 알아서 할 거고 지금까지 알아서 해왔어. 나든 김영민이든 김규민 감독이든 이용남 교수든 현우재 작가든 또 그 다음에 전시중 김 작가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왔다고 지금까지. 물론 나는
보수정에서 계속 생각 있는 사람들과 조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움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자유진영 분들한테는 도움을 받았다고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내가 몰랐던 이름적 지식도 배웠고 경제 지식도 배우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배우고 전혀 다른 시선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 배운 만큼이라도 나는 빚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수라고 하는 니들한테는 배운 게 하나도 없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방해만 받았고 손해만 받고 온갖 루머에 시달렸단 말이야. 나도. 근데 왜 그 짓거리를 지금 내 후배들과 2세대들한테 하냐는 거야. 왜 똑같이. 그러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요. 나한테 그러는 건 참지만. 니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니들 혼자서 가라고 이 개새끼들아. 왜 남의 영역에 들어와서 문화전쟁 영역에 들어와서 거기서 씨발 선거부정이니 뭐 그것이 이것이니 저것이니 왜 거기서 지랄 삽질을 하고 자빠졌는데 응? 내가 서초동 집회 가서 씨발 문화전쟁 치르자 이딴 거 집어치우고 문화전쟁에 대해서 니들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면 밝혀? 밝힐 수 있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 미친놈이 된다는 걸 뻔히 알아. 그 정도 기본은 갖고 가자고 제발. 기본도 안 되는 새끼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 니들이 그러니까는 아무도한테도 동의를 못 받는 거야. 니들 끼리끼리만 가지. 그딴 식으로 누가 동의를 해. 동의해 주려고 해도 짜증나서 안 하지. 그럼 니들 씨발 무슨 전체 뒤에 좌파들이야. 그러니까 니들 좌파라고 하잖아. 씨발 그러니까 지들 그 몇 명 소수끼리 딱 모여가 지들끼리 우르르 집단 활동하면서 정규제 패는 말까 우르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정규제 지금 위험해서 망해라. 이 씨발 그래서. 그럼 니네들이 패넷마이크를 대체할 수 있는 보수진영의 그런 나팔을 만들 거야? 언론사를 만들 수 있어? 능력 있어? 그게 현우 작가 작품 망가뜨려가지고, 그런 순수성을 다 훼손을 시켜놓고, 다 망가뜨린 다음에 현우 작가가 다 뭉개줬어. 아무런 씨발 세상 안 이렇게 해가지고 희희덕거리면서, 저 씨새끼 막 건방지게 뭐하고 딱 해서, 그래가지고 그 막 갖다 쓰고 막 개질을 쓰면서 작품의 모든 걸 다 손상시켰어. 자, 그렇다면 니들이 현우 작가 작가처럼 사진 작품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전쟁용들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 찍어서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진 전달해주고 감사함 전할 수 있어? 지금 씨바 수십 년 동안, 50, 70년 동안 니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할 수 있어? 근데 왜 지랄거려? 김영민 시켜가지고 왔다면 힘들게 해서 병원 입원시켜가지고 이거 이 바닥 떠나게 만들었다고 쳐! 꼴배기시니까 니들한테, 니들 동의 안 해줬다고 쳐! 그럼 니들이 김영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4시 10분 만들어서 씨바 존나게 웃기고 해가지고 사람들 일반 대중들 끌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어? 니들이 못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잖아. 니들이 못하는 걸. 그냥 제발 내버려둬라, 그냥.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옳은 행동이야. 저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고 니들이 옳다는 거 안 해서 니들이 행동만 해, 순수하게. 그럼 차라리 나도 가서 반대는 하지만 니들의 모습을 다 봐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진짜. 태극기 집회든 서초동이든 별 뻘짓을 하는 곳이든 나도 카메라를 가서 담아줄 수는 있지만 여러 보수 진영의 여러 의견들을 차원에서 담아줄 수는 있지만 이딴 식으로 가면은 담기조차가 싫어. 왜? 너희 같으면 담겠냐 그걸? 나는 오히려 페넨의 정규제 집회이 참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페넨에서는 다뤄주대. 기자다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 깜냥이라도 되라.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현우주 작가든 김영민이든 그래도 우파적 생활하고 이쪽에 활동가들하고 만나고 그러면 자신의 의지가 확실해요. 자기들 나아갈 방향들 잡고 있고 나야 1세대다 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쪽을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도 항상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련을 갖고 있고 해서 항상 혼돈의 상태에 있다라면 지금 이 세대들은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가는 애들이에요. 3세대들은 더 심하게 그렇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 거고, 근데 지금 개인주의를 부리짖는 부수 니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이 개인주의 성향의 애들이 니들한테 뭐라고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근데 문화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대중력,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대중을, 문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이 말에 제발 이 한 줄을 이해시키는데 내가 20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기분 더러워도 들으라고요. 좋은 이야기 쓰다며. 뭐 독약도 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어르신 세대를 이해하고, 그분들한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이렇게 조언이라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제 뒷세대들은요, 그런 거 용납 안 할 거예요. 김영민 씨니까, 개그맨이니까, 그렇게 좋게 좋게 애들로서 표현을 하고 했고, 현우재 씨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딱 끝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세게 나올 거라니까요. 저보다 더 세게. 저한테는 그나마 애정 어린 욕이 들어간, 애정이 섞인, 애증이죠, 애증. 애증의 비판이라면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비판은요,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비판일 겁니다. 니들이 뭔데 비판일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대우받고 싶고, 지금의 건국화,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 어른들의 세대가 향후 이런 문화인들에 의해서 역사가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전달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잖아요.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건국세대든 산업화시대든 일반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누가 안 해서? 니들이 안 한 거라고.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하겠다는 놈들 니들 스스로가 죽였다고. 왜? 씨발 니들 옷가네 하고 밥 처먹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당신들의 어떤 그런 영웅담이라든가 신화는 그 누구도 거론하지 않을 거고 그냥 당신들은 쓰레기가 될 겁니다. 그 상태, 건국 대통령이 던졌던 자유와 산업, 풍요를 갖다가 건국 대통령이 던 자유와 박정희가 던졌던 풍요, 이 두 가지를 지들 세대만 누리고 싸그리 원상시켜놓고 원상복구시켜놓고 뒤진 새끼들 이렇게 남고 싶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죠. 방송할 때 제가 핸드폰으로 처음으로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어떤 선배라는 사람이 카톡 보낸 거 내가 했잖아요. 이제 씨발 이제 우리 세대는 끝났으니 네 세대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다 해라. 뭘 책임져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열받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짓거리를 보면서 나도 그 선배라는 거 이제 선배도 아니고 개새끼 소새끼 하는 거잖아요. 나조차도 그런데 우리 후배들은 더 어떻게 하고 우리 뒷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은 알아서 자신들이 살아갈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민 씨나 현우 씨 작가처럼. 그렇게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것처럼. 또 문화예술인들은 그래요. 반골기질이 있고 자유기질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이 좌가 지배한 세상에는 우의 편에 서서, 우가 지배한 세상에는 좌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자유를 얘기할 겁니다. 왜? 좌든 우든 권력이 길어지면 썩게 마련인 거고 거기서 탄압이 들어오게 마련인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보수 내부에서 족도 아닌 새끼들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걸고 넘어져? 저야 참았지만, 저야 올드보슬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세대니까 참았지만 애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살고 싶으세요? 후손들한테 당신들이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왔다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문화인들을 살리시고, 문화인들 안 살릴 거면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제발 좀 놔두시라고. 족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족도 모르는 새끼, 단지 알량이 그거 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씨바 좌파들한테 이용당한 자도 병신 같은 그 구호 하나만 매달리지 말고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니들 영역 아니면 어떻게든 그냥 내버려 두고 니들 갈 길만 가시면서 여기서 뭔가 잘하면 시샘하지 말고 저 새끼 뭐 잘된 거 꼴뱅이시다고 욕하지 말고 좀 박수 좀 쳐주고 신발 여사 나오니까는 씨발 뭐 해가지고 막 차라리 똥을 던지지 멍청하게 이렇게 신발이나 던졌다 뭐부터 해가지고 그 이번 판에 이름 좀 날려서 좀 이거 좀 들어오겠네부터 해가지고 호남 출신이라서 이렇게 믿을놈 못 된다? 좌파신문에서 또 이제 또 약간 밑밥 던지니까는 과거가, 어우, 너무 지저분한데,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고 자빠졌다, 하여튼가, 씨. 니들이 그럴 자격이나 돼서 해봐라, 이 새끼들아. 병신같이 좌파들처럼 떼속에 숨어서 그냥 카톡, 뭐 카톡이든 뭐든, 씨, 막 여기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씨. 정신 같은 새끼들. 니들 좌파들한테 욕할 때 뭐 했어? 그 집단 딱 있어가지고 집단 내에서 씨발 나오지도 못하고 오라고 하면 오지도 못하고 그냥 응? 온라인 그 키보드 워리어질만 한다고 피히덕거렸잖아.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진실 알고 싶다면 오라니까? 알려줄 테니까? 안 오잖아. 전 슬픈 하루하루입니다. 슬픈 하루하루예요.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자, 이 정도면 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나 밉보인 거 상관없다니까. 날 믿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욕했으니까 미워하겠지. 그래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정신 좀.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제발. 최영습 장군님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세대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30대들은 희망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93세대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치시면서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시던 그분도 그렇게 청년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서 자기가 있었던 알려줘야 될 얘기를 계속 전달하면서도 젊은이들이 어떤 그거 얘기를 소통관계를 막 정말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요. 근데 그 양반보다 20살, 30살이나 더 젊은 당신들이 왜 꼰대짓을 그렇게 심하게 해야 되냐고. 대한민국 사랑한다며. 응?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며.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다며. 우리 애들 뭔가를 해야 된다며. 애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게 해야 된다며. 근데 당신들 능력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순수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는 눈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도움을 주고 뭐 후원을 해주고 막 뭐 그냥 뭐 집 팔아서 막 땅 팔아서 그 사람들 돈 대주래. 뭐 가지고 독립금 투자금 대주 독립금 자금 대주시 누가 대달래? 알아서 하겠다고.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제발 좀 그렇게 상처를 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문화예술인들은요, 감성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대중들을 다루는 직업이고 대중들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에 의해서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많이 흡수가 돼요. 그 작업들을 가지고 그 우파의 마인드를, 이념 가치를 지금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포장해서 대중들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빠가지고 역사니 뭐니 배울 시간 없잖아요.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역사 타령하고 정치 타령이고 지랄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응? 뉴스도 안 보면서 그냥 겨우 알랑한 씨밭 니들 입맛에 맞춰준 유튜브 방송 몇 개 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문화예술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감성을 다루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면 데미지가 가슴에서 받는 데미지가요. 여러분들이 받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욕했을 때 기분 나쁜 거 있죠. 만 배 이상을 받아요. 만 배 이상을. 제가 왜 술 처먹고 술이라도 있어야 되고 담배를 안 끊고, 담배야 뭐 시나리오 작업이니 뭐니 내 작업 때문에 내가 워낙에 좋아해서 안 끊고 있지만 술을 안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저도. 이빨이 지금 4개가 뺐고 앞으로 지금도 3개를 더 빼야 돼요. 치료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우파 아스팔트 바닥에서 보면 이빨 빠진 사람 많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으니까 얼굴이 올라와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제일 먼저 입안에 구강에 막 열이 막 잔뜩 하면서 잇몸이 다 망가지고 이빨이 흔들려서 다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빨 빠진 사람 많아요. 이용남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개인가 뺐어요. 저도 4개 뺐고 앞으로 3-4개 더 빼야 되고. 다 임플란트 박아야 돼. 씨발 인지인간 되는 거지. 근데 유독 감성적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에서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다 해서 그 마음 약해서 그게 자랑이야? 그러면 씨발 니들이 하는 건 자랑이냐? 응? 뭐가 어때서? 감성적인 뭐가 어때서? 그렇다고 우리가 우파 가치를 씨발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단지 우리는 감성적인 인간으로 태어났고 감성적인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그걸로 우파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들인 거고 제발 부탁인 건데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냥 니들 할 일을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얘네들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면 되는 거잖아. 왜 거기 가지고 씨바 그런 식으로 입장 발표 무슨 정치인들 정견 발표를 왜 하겠냐고. 니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X도 아닌 것들이. 응? 그런 애들이 상처받고 김용민 씨 병원에서 며칠 동안 그렇게 치료받고 그러다가 지쳐봐요. 지금 다시 훌훌 털어놔가지고 다시 하고 있고 현우지 작가님이든 뭐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자기 분분이 그거다라고 계속 갈 거지만 그렇게 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가 쌓이냐. 아, 보수 꼰대 개새끼들 내부에서 그게 쌓일 거라고. 너에 대한, 당신들에 대한 그 감정들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근데 후배들 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그때도 얘기했을걸요? 그냥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가라. 여기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대놓고 그러잖아요. 그때 김정현 감독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지만, 그건 나밖에 없다니까요.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도 없고, 왜? 뭐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 판이 이 판인데 그런 새끼들 때문에 이거 카바친이기도 이거 카바친이라고 다른 걸 못하는 건 판국인데 이걸 카바친이라고 아휴 도대체 어찌라고요. 그러니까 웃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응? 야, 당신이 원하는 답을 줬어. 가지고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우르르 떨어나가고 당신 원하는 반대의 답을 줘. 당신 우르르 반을 끌고 나갔다고 쳐. 그 사람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타를 줬다고 쳐. 아니면 그걸 각오하고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고 쳐. 당신은 뭘 할 수가 있는데 그 문화인에 대해서 김영민에 대해서 현우지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는데. 응? 김영민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돈 빵꾸 난 돈 당신이 다 매달 대줄 거야? 그 다음에 현우지 작가 그 뭉개진 자존심, 그 작가에서 저작권이라든가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 당신들이 다 해줄 거야? 그러려면 그렇게 요구를 해요. 당연한 거잖아.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거잖아. 근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뭐. 그렇게 하시라고. 어? 말로만 주동하려면 애국팔이 하면서 공짜로만 갖다 쓰고 저작권이 있는 게 작가의 자존심이 뭐니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힐러지 작가도 그렇다. 씨발 우리 같은 예술가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근데 그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영화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영화판에서 어쨌든. 근데 사진작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씨발 돈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응? 우린 돈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를 갖고 있는 명예라든가 명분 거기 가야 되는 목표 작가로서의 자존심 가오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못 참습니다. 지금 그 보수 우파 어떤 새끼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가오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현우지 작가한테 전화 한 통하고 메시지 한번 보내서 당신의 이런 이런 작품들을 정말 정말 작품이 좋고 그래서 내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 전시를 좀 하고 싶다 하면 반대할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작품을 만들 때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같다라면 언제든지 동의를 해줄 겁니다. 왜? 그게 목적인 작품들이니까. 근데 그 열받은 걸 딱 보니까 뭐냐면 그냥 거기서 그냥 지들 멋대로 정치적인 행사에 갖다 써먹은 것 같고 6.25 지금 70년이니까 그걸 작가의 허락도 안 받았고 거기서 문제제시를 했더니 전화해가지고 야 이 개새끼 이게 지금 애국이니 뭐니 하면서 약간 그 있잖아요 보수 우파 쪽에서 문화인 딴따라 취급하고 예술인들을 갖다가 약간 수준 낮게 보는 이 지랄을 했겠죠. 했던 것 같아요. 뭐 옷간에 뭐 얘기하도 하고 보니까는 이제 자존심 우린 돈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데 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얘 거지 새끼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 보수 우판에서 저한테 그런 새끼들 많았습니다. 다 인정 받아들여. 아니 돈이 없는데 뭐. 근데 원래 돈이 없으냐 그건 아니지. 내 돈 갖고 쓰다 보니까 내 돈 다 썼으니까 돈이 없는 것 뿐이지. 나도 니들처럼 내 것만 챙기고 싶어. 남이 어떻게 됐든 내 것만 대민국이 어떻게 됐든 내 것만 챙겼으면 니들보다 돈 더 많이 벌었을걸? 응? 28 결혼할 때 34평 아파트 샀던 놈이 돈 한 푼 없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나도 물론 와이프랑 같이 합의해서 샀지만 벌 만큼 벌 때도 있었어요. 다 써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지. 그러니까 돈 따위는 우리 같은 놈한테는 씨알이 안 먹혀요. 그냥 욕한다? 아 그래 씨발 니들 돈 벌고 사냐 그랬으니까 단지 우리는 그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썼어. 왜? 우리한테는 돈보다 이 언어가 중요하니까 명예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일이 중요하니까 이 일이 우리의 아이들과 전쟁 영웅들과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에 좋다는 걸 아니까 할 수밖에 없고 누가 안 하니까 내 인생과 재산을 바치면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돈지랄, 돈 따지고 있고, 시발, 거기서 명예까지 다 깔깝하고, 니들이 뭔데? 당연히 열 받죠. 응? 근데 우린 말도 못해요. 왜? 천안함이든 연평해든 전사자들부터 현존하는 군인들, 살아있는 영웅들한테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는 이 빌어먹을 나라에서 문화인들 대우, 그것도 보수파들한테 안 바랍니다. 안 바래요. 당신들 그런 마인드 자체도 없고 당신들 수준 이미 다 나왔으니까 안 바래. 기분 더럽게 나쁘죠. 왜? 그럼 씨발 문화 공부하든가. 선진국민 대우를 받고 싶으면 그 정도 레벨 맞추시라고요. 그러면 당신들 아이고 대단하신 분들 인정해 줄게요. 현우지 작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미국인들이든 뭐든 그렇게 했을 때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 전쟁 영웅부터 해가지고 눈물을 감동받으면서 당신의 작업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현우 작가의 그 마인드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감사하고 다 고마운 사람이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보람을 느끼는데. 근데 왜 씨바 전 세계에서는 다 그렇게 해주는데 한국 놈들만 이러냐고 하잖아요. 한국 놈들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냐고 하잖아요. 씨발. 좀 자성 좀 합시다. 자성 좀. 왜 한국 놈들만 그런 애잖아요. 왜 한국 놈들만 앞에 빠졌죠. 보수라는 한국 놈들만. 보수라는 이 빠진 거죠. 좌파들도 그 짓거리는 안 해요. 아,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만 접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보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썩어들어가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좌파들은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발전하고 이를 갈고 노무현 탄핵 위에 이를 갈면서 절치부심 지금의 세대를 만들어냈더라면 보수 이 개새끼들은 지들 거 해먹을 것만 계속 헤쳐먹고 좌파들하고 그런 좌파 새끼들하고 계속 지금도 타협만 하면서 원이라고 계속 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씨발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용당하고 정치판에 이용당해서 저도 정치도 모르는 새끼들이 서초동에 광화문에 다 퍼져가지고 이 지랄 떨면서 모든 보수 내에 뭔가 되는 것들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어. 좌파 뿌락치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병신 같은 놈들이 저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나보다 나이 많이 취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왜? 전 세계 어디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그런 보수라는 한국 놈의 새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 이 방송 끝나고 씨발 나가려면 나가세요 그냥. 나도 마음 편히 빨리 접어버리게. 우리 유진피도 좋은 직장 보내. 야 씨발 다시는 이 바닥에 오지마. 보내버리고 다시는 보수라는 이쪽 세력에 오지마. 다 쓰레기들이야. 끝난 놈들이야. 나도 쉽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걔 말을 못해. 왜? 우리가 씨발 언제 그런 놈들 보고 일을 했나? 그냥 이게 옳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근데 내 후배들한테는 그런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는데 안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후배들이 제 2세대, 제 3세대가 나올 거고 그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끝나버릴 거예요. 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 못했으니까. 그러면 내 후배들은 갈림길에 서겠죠. 이쪽으로 가든 아니면 아예 떠나서 이제 내가 정리를 하고 아예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보내든. 하지만 남는 건 없게 된다는 아주 슬픈 결말만이 도래가 될 뿐이죠. 과연 그게 정상인가요? 말로만 정상화 찾지 말고 보수라는 여러분들의 머릿속부터 정상화를 좀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개돼지짐에서 벗어나가지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개돼지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역사가 뭔지 문화가 뭔지 주둥아리로만 시장경제 외치면서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그딴 마인드로 어떻게 좌파들 이기고 어떻게 자유를 지켜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선진국형의 시민으로 살겠습니까? 아무 문제, 전 세계 어디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갖다가 단지 니들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럼 니들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응? 제발 자성 좀 합시다.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응?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역으로 니들한테만 돌려보세요. 니들한테.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역사를 뭐 이중 민족에게 뭐 미래는 없다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하죠. 그건 좌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전혀 모르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민족이라는 단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민족주의자가 된 민족주의자 형태를 띈 이유는 그러니까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라 뜬 이유는 당시의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띄운 거고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그래서 영웅시호를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역으로 흘러가고 있죠, 역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남겼던 유산들, 그들이 원했던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그럼 후배들은 우리가 그 자손들인 우리든 그때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받았던 이 기존의 기성세대가 수구 세력들이 그걸 이어져 갔어야 되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걱정했던 가장 개돼지스러운 모습으로 그게 바로 김영민과 현유재를 공격하는 당신들의 모습이에요. 좌파들 개돼지라고 욕하지 마세요. 좌파들도요, 쥐새끼들은 품고, 지표는 가만히 냅둡니다. 개새끼들아. 제발 좀 그만 좀 내버려두길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니까, 당신도 당신들 갈 길이나 가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다시는 이런 방송이,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욕하고 뒤로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겠죠. 하세요, 씨발. 나 어차피 당신 같은 인간들 나 인간은 취급 안 하니까 이제. 나도 끝까지 갑니다, 이제는. 왜? 앞으로 이제 문화인들이 계속 등장을 할 텐데 이 꼴 보여주기 싫어요. 쪽팔리게. 그리고
최소한 우리 작스톱의 시청자들만이라도 그런 쪽팔린 보수 진영이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은 뭐 좀 안 해. 문화인들이, 아, 이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네. 뭐 좀 안 해. 하는 멋진 자유주의자들, 자유우파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믿고, 소수의 자유, 작스톱의 시청자들, 만 믿고, 예. 그냥 묵묵히 저희는 저희 갈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 작스토브와 우리 작단들, 멤버들 여전히 응원 보내주시고, 아, 이봐요. 희소식 하나. 빨리, 빨리 막치겠습니다. 희소식 하나. 8월, 월간조선 8월호에 전시중 김 작가님이 계시잖아요. 김 작가님이 그전에는 자기도 미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미술계도 워낙에 좌성에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중 김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6.25 70주년 기념 때 김 작가님이 그 천안함 10주년 기념작으로 만든 프렌즈 오포 그 작품을 갖다가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같이 이제 뜻을 맞춰서 걸어놨는데 그것을 보고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님이 월간조선 8호로에 그 소식을 그 작가 소개랑 해서 사람들 코너에서 전시중 김 작가님 사진과 소식을 전했고요. 거기서 전시중 김 작가님이 최지인이라는 본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뭐 공개됐으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그렇게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는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전시중 김 작가님의 유튜브도 들어가 보시면 그 미술사, 미술에 관련된 아주 고급 지식도 있으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우파의 이념으로 녹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문화전쟁, 그 다음에 문화전쟁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미술세계를 통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쟤네들의 이제 프로파간다 작업이라든가 미술사에서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막 좌파들의 선전선동, 그람시 진지전, 뭐 프로파간다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미술사를 통해서 전시중 김 작가님의 얘기를 딱 들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본명을 딱 하고 최지인, 이름도 최씨야 또. 아, 최씨들은 괜찮아요. 짱! 아, 지금 저기 또 최씨 한 분이 와 계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무리 부수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힘들게 해도 예술가, 문화예술인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결국엔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위병들 제외하고 정말 자기가 문화, 이 아티스트, 예술가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언젠가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수분들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러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올 텐데 그릇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이 그릇을 깨는 새끼들만큼은 막고 싶은 거죠. 그냥 막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맞겠지만 우리 작스튜브 시청자들도 함께 그릇은 못 만들지언정 그릇은 그럼 우리끼리 또 만들게요. 만들 테니까 제발 이 그릇을 만들자마자 족족 깨버리는 짓거리만 안 할 수 있게 그것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은 그냥 가서 좀 응원 좀 해주고 그 쓸데없는 놈들 있으면 그 가서 그냥 욕 박아주려 해주세요. 조금 시청률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우리 작스포 그랬잖아요. 처음에 4만원 출발했다가 지금 16,000명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어쨌든 우리 게시판 채팅창 이런 데 보면 별 병신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편안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좀 더 발전적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문화인들 담는 그릇을 만드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처럼 좀 안고 뭐 김영민 씨나 뭐 다른 사람처럼 또 그 그릇이 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 작스톱의 시청자들은 정말 뜻이 있고 생각이 깊으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 전시중 김 작가님이든 김영민 개그맨이든 또 뒤져보면 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애국팔이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온 예술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힘을 줘서 그분들이 더 활동성이 있게 이 안에서 활동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대상은 대중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문화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있으면 대중들을 끌어오는 작업을 할 거고 태극기 집회든 서초동 집회든 그 어디서든 우파의 가치를 전달하는 집회에서 좌파들의 촛불 집회나 광우병 집회만큼의 화려한 문화인들의 모습을 언젠가는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단지 그릇만 깨주지 말아달라는 거. 그릇만 깨주지 말아달라. 그걸 주변에 혹시나 그런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고 좀 가르쳐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함께 싸워나가시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